안녕하세요. 윈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일산 단독주택을 분양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2개의 동이 모여있는 작은 마을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타입은 대지 면적 80평, 건물 면적 37평입니다. 방 3개, 화장실 3개 구조고요. 전망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타입은 이 건물인데요. 유럽풍으로 지었어요. 목조 주택으로 지었고 외관은 스타코로 마감을 했고요. 밑에는 하단부에는 파벽돌이 아닌 벽돌로 집을 다 둘렀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지붕은 기와는 수입산 스페니쉬 기와로 기와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붕을 외관 꽤 이쁩니다. 일산 안에 유럽 작은 유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바닥은 잔디가 다 깔려 있는데 겨울이라서 다 시들어 있네요. 여기는 아직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건축하신 사장님께서 이 벌크통 충전식 LPG통을 땅속에 묻었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 보시면 이 도시가스처럼 관이 땅에서 올라와요. 다 사장님 말로는 도시가스 요금도 LPG가스 요금도 도시가스랑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건축을 직접 하셔서 집을 잘 지셨다고 자부심이 굉장하십니다. 일단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외관은 꽤 이뻐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타입은 대지 80평, 건물 37평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신발 땅은 3단 신발장이 있어요. 조금 단독주택인데 신발장은 작아 보이네요. 수납 공간은 좀 부족해 보이고 가운데 전신 거울을 넣어서 나가기 전에 뭐 매무새를 정비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들어오시면 왼쪽에는 거실이 있고 오른편에 주방과 안방과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일단 거실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LPG긴 하지만 각 방의 온도 조절기도 다 되어 있어요. 일괄 수도 장치, 기본적인 옵션 다 되어 있고요. 이 바닥은 꽤 넓어요, 거실은. 근데 이 바닥이 여기서 보시면 강화마루나 강마루가 아닌 대나무 원목을 펴서 이 바닥을 깔으셨어요. 이런 자재를 사용하셨어요.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살림살이들이 들어오면 훨씬 더 깔끔한 집은 내부는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품이 없는데도 거실이 꽤 커 보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이 없으면 크기를 가늠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꽤 넓어 보입니다. 전망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 샤시는 역림 걸로 해서 이중 샤시를 사용을 했고요. 창문 열면 일산 시내가 다 보여요. 저쪽까지. 전망은 상당히 좋은 호실입니다. 그리고 천장이 일반 집들보다는 조금 더 높아 보이네요. 아직 천장은 재보진 않았는데 한 2m 한 7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 보이네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 거실 메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작은 편은 아닌데요. 보면 샤워 부스도 있는데 아직 마무리 공사가 안 돼서 그런지 해바라기 샤워기는 안 달려 있어요. 주방도 작지 않습니다. 주방도 충분히 큰 편이에요. 주방도 한샘 주방으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인덕션이 아닌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스레인지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인덕션으로 바꾸는 거는 쉬워요. 가스 배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근데 처음부터 인덕션으로 되어 있으면 배관이 안 들어와 있어서 나중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화이트 톤에 하부장까지 이렇게 있고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안방이 있어요. 1층에는 한 13자 정도 돼 보이는 꽤 큰 안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도 이렇게 4칸짜리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이 되는데요. 다용도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는 뭐 세탁기 정도? 세탁기 지금 호수 수도 자리는 나와 있네요. 세탁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뒤쪽에는 옆집이랑 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겠네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2층 올라가기 전에 이 계단 밑은 수납 공간 창고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면 이 왼편에는 거실이 있고 거실과 화장실이 있고 오른편에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1층 안방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의 방이고요. 여기도 붙박이장이 세 칸 반짜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2층을 부부가 사용해도 크기가 넉넉한 크기의 방이에요. 이 방이 가장 작은데요. 한 8자, 9자 정도 돼 보이는 작은 방입니다. 이 방에서도 앞에 막힘이 전혀 없어서 전망 좋습니다. 2층 이 거실에서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넓어서 소파도 놔도 되고 TV를 놔도 되고 꽤 넓은 거실입니다. 2층에 화장실입니다. 2층의 화장실도 1층과 비슷한 크기의 화장실인데 여기에도 샤워 부스는 있는데 해바라기 샤워기가 없네요. 아마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층의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테라스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뭐 하지만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6~7명이 앉아서 놀 수 있는 크기예요. 이쪽까지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전원주택은요. 단독주택은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야경이 상당히 이쁠 것 같고요. 뒤쪽까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단독주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